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독특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성을 자랑하는 에어소프트건 FMG9이라는 에어소프트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FMG9는 폴딩 머신건이라는 약자거든요. FMG9. 이 제품은 보통은 컴팩트하게 들고 다니는 SMG 라이플과 달리 이렇게 어 접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총과 같이 생기지 않은 이 디자인을 들고 다니다가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레버를 통해서 한방에 이렇게 예, 총으로 변신시켜서 바로 어, 대응을 할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제품이에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방,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예를 들자면, n p 5 같이 이렇게 뭐 대통령 경호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서류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손잡이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 격발을 해서 적을, 어, 우리 저기 보호하는 고객,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유명 인사들을 보호하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테러로 오는 테러 분들을 찾기 위한 그런 용도인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홀딩 형태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저기 나왔다. 이야! 이렇게, 어, 은사할 수 있는 이런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동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특수부대나 비밀 임무 같은 용도로 이게 기획이 돼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은 HNC 에어소프트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제품 FMG9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대만에 있는 마루야마라는 회사에서 나온 FMG 킷입니다. 그 FMG 킷에서 RST의 역작이죠. 글록 18C 스틸 슬라이더의 엔진이 탑재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마루야마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마루야마라는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 마찬가지로 대만에 위치한 에어소프트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어, 뭐 VFC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네요. 먼저 이 외부 키트는 마루야마에서 제작된 FMG9 키트 그리고 엔진을 보기 위해서는 이쪽 레버를 열고 안쪽을 테이크다운해서 보시면 은 바로 RST의 희대역자 글록 18C의 스틸 슬라이드가 올라간 엔진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 슬라이드 세트 같은 경우는 RST의 이전에 발매했던 VFC 베이스의 글록 18C의 그 스틸 슬라이드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다만 내부에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의 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는 무지 형태의 슬라이드를 채택을 했고요. 또 하나가 테니퍼 코팅을 통해서, 어, 뭐, 마모성이라든지 부식성을 상당히 강화를 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 테니퍼 코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글록 같은 경우도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글록 슬라이드와 하부 프레임, 마모성이라든지 부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된 바가 있고, 어, 이런 강철 재질의 외부에 단단하게 피막을 형성해주는 코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도와 마모성, 내구성을 훨씬 더 올리는, 어, 코팅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 이거는 저도 한번 분리를 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이 논틸팅 아웃바레를 채택을 했는데 아웃바레들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하부 프레임과 챔버 이셰시가 어, 독자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으면서 챔버가 튼튼히 고정이 돼요. 고정이 되면서 어, 아웃바레도 상당히 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다 보니까 긴 이너바레를 채택을 해서 높은 집탄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추가로 슬라이드와 하부 셰시 예, 연결 부위에 강화 파츠를 부착을 함으로써 이 연사 우리가 글록시파츠 같은 경우는 연발로 사격하다 보면은 어, 대부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은 하부 프레임과 슬라이더를 고정하는 하부 셰시가 찢어진다든지 파손되는 들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부 셰시에 강화 옵션을 장착을 했고요. 또 18시 빠른 연사를 위해서 안쪽에 있는 슬릭 밸브라든지 노즐에 있는 노즐 피스톤 컵을 어, 옵션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작동성 그리고 강한 반동을 그대로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글록 18C 제가 리뷰를 할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연발, 단발, 셀렉터가 순정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거를 개선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 채택된 이 FMG 킷 안에 있는 글록 18C 엔진에는 어, 단연발 셀렉터 역시 스틸로 가공을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부 부품들 특히 연사시어라든지 해머 이렇게 연사를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많이 파손되는 내부 부품들을 모두 스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동성은 당연히 우수하고요, 또 내구성까지 확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부에 있는 이 캐링 핸들처럼 생겨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탈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레버를 위로 들어서 앞으로 밀게 되면은 이렇게.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레버를 통해서 그래서 요 위에 여러 가지 광학류를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라면은 요 옵션 대신에 여기에 피카트니 레일에 이렇게 장착하면서 요 위에 광학을 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서드파티 회사로 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모딩을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펼쳐진 상태인데 다시 폴딩을 시켜서 안쪽으로 접는 방식은 이 앞쪽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을 살짝 앞부분을 눌러서 접게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립 뒷부분에 버튼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이렇게 눌러서 접게 되면은 이 그립이 접힙니다. 접히면서 탄창은 안 빼셔도 됩니다. 탄창을 그대로 접으면서 밀어주면은 이렇게 롱 탄창이 그대로 이렇게 수납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칙패드, 스톡 부분에 있는 이 칙패드를 살짝 들어주게 되면은 이게 빠지면서 이렇게 완전히 폴딩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풀기 위해서는 이 옆쪽에 있는 이 장전 레버를 손가락으로 밀게 주면서 풀게 되면은 이렇게 어, 폴딩이 풀리면서 이렇게 총기 형태로. 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어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전에 나왔던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칼라 파트를 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앞 부분을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3D 프린터 형태로 가공을 해서 이 앞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접었을 때. 접었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접었을 때는 이렇게 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방처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칼라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폴딩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 이 예, 부분 요 안에 보이시죠. 이 부분에 칼라파트가 파랗게 튀어나오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어 매력적이네요. 이거 만족스럽고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사격장에서 이 제품을 가지고 염사를 사격을 했을때 그 강한 반동과 강한 멋진 작동성에서 오는 그 짜릿함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제품은 r s t 글록 18c 를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우수한 작동성 강한 반동을 유저들에게 그대로 몸소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사격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립 뒷부분에 요 스톡을 다시 원래대로 가방 형태로 접을 때 누르는 이 레버가 옆에서 보시면 살짝 튀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슈팅 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딱지고 연사로 세개 사격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살짝 눌려지면서 지금 이 그립이 이렇게 요 정도 뜨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뜰 경우에는 격발이 안 되면서 어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는 증상들이 몇번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립을 조금 스무스하게 잡으면 뭐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슈팅 매치를 하기 때문에 권총 그립을 잡는 방법에 제가 좀 많이 잡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이 크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요 살에 부딪히는데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어 사각장에서 다른 분한테 싸우라고 하면 그런 증상이 안 생기는데 제가 또 그립을 좀 세게 잡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그래서 오지 않는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뒤에서 보면은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격발 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FMG 나인킷은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엔진 r s t 글록 18C만이 어,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강한 반동 그리고 우수한 작동성을 보여주는 제품은 가연 큰데 이 제품이 탑이지 어, 않을까라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꼭 광고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RST의 글록 18C의 이 반동과 작동성은 뭐 자타공인 어, 여러 유저들이 많이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제품에 적용된 이 킷, FMB9 킷,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